listens and everything's bright. Everyone's happy. Spirits are light. I am sitting here. 이것까지만 꺼내놓고 여러분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동생들, 후배들. 그래서 다 꺼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커코 제품, 커코 앰버서더는 아니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쓰던 거라 저에게는 소울 주방 도구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쉽게 살 수는 없는데 뭐 국자를 저 돈을 주고 사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게 커코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세트를 샀어요. 코팅된 팬에는 못 쓰니까 얘는 쓸 수 있는 빈도수가 작고 이게 이거?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서빙할 때도 물론 쓰고 요리할 때도 써요. 이거는 주로 주물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주로 뭘 하냐면 멸치 이렇게 건져내고 스팔사 이렇게 송송송송 건져내고 계란 풀 때 항상 이걸 푸니까 이렇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진짜 이 중에서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요거 하나. 국자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나머지 커코는 얘는 통고기 삶을 때 찔러보는 용도, 그리고 찔러서 옮기는 용도, 그리고 썰 때 잡고 써는 용도. 사실 이거는 빵칼로도 같이 써요. 수육칼, 빵칼 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요철이 있는 칼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빵도 예쁘게 자르고 수육도 예쁘게 자르고. 이 칼을 갑자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칼은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오늘 다 보여드릴까요? 어떡할까? 그 다음에 자국자 너무너무 필요해. 그 다음에 서빙 스푼인데 음식을 이렇게 해서 덜어 먹거나 각자 서빙해서 먹는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것도 매일 쓰진 않아요. 이 중에 하나만 사라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세 개는 사치. 이거는 진짜 좋아. 저는 이걸로 달걀을 풀거든요. 여기 칼날이 있어서 달걀이 미세하게 쪼개지면서 잘 풀려요. 계란식. 요거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제가 코코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피자 먹을 때 자리를 빛나게 한다. 아, 꼭 필요한 거 이거 큰 거 작은 국자 큰 국자는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다 허세다. 그 다음 내가 한 개를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수육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천하에 쓸모없는 이거. 자, 이렇게 매일 쓰는 거는 바깥에 꺼내놨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담고 그 나머지는 서랍 속에 넣어놓습니다. 매일 쓰더라도. 이렇게 커코 도구들. 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량컵 요거. 이렇게. 이거는 무슨 공방 찾아서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이게 한 컵이란 200ml예요. 서양 사람들에게 한 컵이란 250이에요. 응? 왜? 원하는 거 있어? 왜? 뭐? 뭐 해줘? 어? 요거 두 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처음 왔을 때. 베이킹용이고 이거는 컨텐츠입니다. 이건 살 필요가 없다. 폼으로 사는 거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텅이란 이렇게 집게, 집어 올리는 거. 이 텅을 사랑해요. 이거는 무인양품 거예요. 이거 왜 두 개 샀느냐? 손님이 4명에서 6명까지 저희 집에 오는데 이쪽 저쪽 샐러드를 나눠서 담잖아요. 그 샐러드, 고기, 파스타 서빙할 때 두 개가 양쪽에 필요해서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무지 거. 최근에 산 거. 이거를 왜 쓰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별로 쓰임이 없을 것 같고 비싸기만 해서 안 사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세상에 세일하는 거예요. 세일해서 이때다 이러면서 요 안에 요철 있어요. 이게 계란 잡는 게 좋더만요. 삶은 계란 건지기도 되고 뭐 이렇게 고기 뒤적일 때도
되고 있으면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요거 추천. 얼음통이에요. 우리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자, 얼음 집는 걸로 음식을 집을 때도 너무 편하다. 작은 집게는 있으면 좋겠다. 셰프 핀셋이 있어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이런 게큰 거, 그거는 꼭 필요한 거고, 사실 큰 집게, 작은 집게는 있었으면 좋겠다. 얘는 있으면 편할 때도 있다. 아, 그렇게 또 우선순위를 정해봤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동 같은 거, 이렇게 떠가지고, 캬,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언니 고마워요. 작은 핀셋이 갑자기 나왔다. 작은 핀셋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뭔지 아시죠? 흰자, 노른자 구분하는 거. 이거는 주로 지단 붙일 때랑 베이킹 할 때인데, 흰자 노른자 불리기는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사면 된다. 이게 쿠팡으로 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인쇄구로 샀어요. 여기가 턱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놔도 이게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세척할 때 이렇게 빼서 쓸수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이 작은 스패출라가 필요해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필요해. 커콕 아이스크림 스쿱인데요. 두껍고 무거운 애예요. 이거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아이스크림을 예쁘게 담기 위한 스쿱인데 필요 없다. 마늘 다지기인데 저는 음식의 맛이 마늘의 신선도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진 마늘을 쓰는 것도 편리하고 좋지만 확실히 다르다. 음식의 결과물이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식 맛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조셉 제품이고 색깔이 참 이게 개구리색이라 너무 망설였는데요. 올스텐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올스텐도 장바구니 담아놨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비비드한 이 색상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잘 돼요. 제가 악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립감이 좋고 이런 떨어내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마늘 다지기 이거는 꼭 추천. 그다음에 스파츌라는 필수. 여기 있는 것들은 없어도 산다. 하지만 이거 이렇게는 제 살림 안에서는 아주 잘 쓰고 있다. 이거는 선물 받은 거고 뭔지 모르겠다.